최근 서울의 한 초등학교 교사가 악성 민원에 시달리다가 스스로 목숨을 끊은 안타까운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 사건은 비단 서울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부산에서도 지난 2021년 한 교사가 목숨을 끊었고, 지난달에는 초등학생이 수업 중 선생님을 폭행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장보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지난 6월 부산의 한 초등학교 3학년 학생이 교사의 얼굴과 몸을 여러 차례 발로 차는 등 폭행하는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신학기부터 동급생을 때리며 문제 행동이 있던 학생이 교사에게도 폭력을 가한 겁니다. 전치 3주 진단을 받은 해당 교사는 병가에 들어갔고 심적인 괴로움을 호소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하지만 교권 침해 사안이 발생하면 열수 있는 교권보호위원회 개최를 신청하지는 않았습니다. 법적 강제성이 없고 학생 처분 수준도 약한 데다 학부모가 교사를 아동학대로 보복성 신고하는 사례까지 있어 교사의 부담감이 크기 때문입니다. 부산 교사노조에 따르면 올 3월 이후 교사를 대상으로 한 심각한 수준의 학생 폭언과 폭행은 11건. 하지만 교권보호위원회가 개최된 건 3건에 불과합니다. 아동학대법이 만들어지고 난 이후에 저희를 겨냥한 법이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저희를 공격하는 수단이 되어서 저희가 정말 손발이 다 묶인 상황입니다. 그 점이 정말 많이 힘들고 차라리 아무런 지도를 하지 않는 것이 나을 수도 있겠다라는 무력한 교실을 만들고 있습니다. 부산시교육청은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교권보호 강화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8월 중 교육활동 침해 현황에 대해 전수조사하고 심각한 사항에 대해서는 긴급 전보 조치 등을 할 계획입니다. 또 교권보호위원회를 의무화하고 3번 이상 같은 악성 민원이 제기될 경우 교육청에서 직접 대응하겠다는 계획입니다. 교사 혼자서 외롭게 교권 침해에 대응하는 경험을 절대 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변호사 등으로 구성된 지원단을 투입해 교원 피해 조사와 치유 등 교권 침해 대응을 원스톱으로 처리하겠습니다. 부산의 4개 교원단체는 이번 조치를 환영하면서도 교권보호위원회 의무화에 대해서는 아동학대처벌법 개정 이후 추진돼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부산시 차원의 교권보호조례를 우선 시행해 교사 인권을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달라 촉구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장보영입니다.